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청소년기 부모교육, 학부모교육 전문 강사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진로는 뭘까요? 진로. 자, 우리가 진로란 말은 참 많이 썼어. 근데 실제적으로 진로가 뭔지에 대한 사실은 고민은 크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흔히 진로, 직업 이렇게 연결시켜서 많이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우리 부모님, 용강중학교 부모님들하고 진로에 대한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른 정의를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진로라는 것은요,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선택하게 되는 모든 일들, 어떻게 보면 선택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전 생애의 과정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들로 직업, 교육, 결혼, 가정생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은 세상과 연결되어 직업이 흔히 진로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 진로라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해서 선택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정. 자, 시대는 급변합니다. 많은 꿈과 진로는 사실에 기반한 예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숫자의 변화를 좀 보여드릴게요. 60에서 83으로, 1에서 4로, 1200에서 약 12000으로 간 것들이 있어요. 자, 뭘까요? 첫 번째 칸, 뭘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평균 수명이에요. 오늘날 1900년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의료기술이 더더욱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느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60이었던 평균 수명이 2016년도 작년쯤에, 아직 17년은 아직, 자, 16년도에 평균 83인 거예요. 평생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수예요. 1960년대는요, 평생 한 직장인 거예요. 저 때는 내가 입사한 그 회사가 내가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곳, 직장을 바꾼다는 건 매를 맞을 일이었어요. 예. 그랬던 것이 요즘은 평생 살면서 적어도 네 번 정도는 직업을 바꿀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예. 판이 다른 겁니다. 자, 저 밑에 있는 숫자는 뭘까요? 1200에서 12000쯤으로. 네. 직종수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합니다. 직종수가 10배 이상 늘어났어요. 아마 최근에 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물론 사라지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여태까지 알고 계시는 기본적인 그런 직업들,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신 공부 방법은 요게 기본 아니신가요? 외우셨죠? 무조건 많이! 책이 뚫어질 때까지 레이저 쏘셨죠? 예. 네. 그리고 선행학습 하셨어요. 학원 다니시거나 과외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사당오락이라는 말을 귀에 모시박도록 우린 들고 자랐잖아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도 요거 시키고 계시지 않으세요? 외워! 외우는 게 장땡이야! 시험 볼 때마다. 선행학습 많이 시키고 계실 거고 무조건 많이 외워! 우리 똑같이 이러고 있잖아요. 분명히 내 자녀가 살아갈 그 미래 세상의 직업은 지금의 직업들과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측을 당연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방법과 패턴은 변화를 주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약간 뭔가 괴리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괴리가 있음을 일단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변화를 맞이할 때 충격이 덜하죠. 그리고 그 충격을 가지고 변화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왜 저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질문을 하면 나의 부족이 드러나는 것처럼 받아진 교육. 질문을 하면 답까지 생각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 현실의 교육.
뭔가를 그저 자격을 갖추는 데만 급급했던 그런 교육들, 그 결과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기자의 현주성 거죠. 창의적으로 해봐도 돼. 시도해봐도 돼. 이것이 교육받는 그 내내 시도라는 걸 해보지 않아서 체험하는 것, 나서는 것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출발점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지금 살짝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살짝 불기 시작한 바람이 중학교서부터 이렇게 전체 불면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학기제입니다. 체험하고 참여해라. 그래서 너를 바꿔봐라. 그 메시지를 지금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졌던 이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의 흐름, 바뀜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 직업의 세계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세계의 직업 세계, 그런 기타 등등 많은 세상은 다를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과,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만나는 증강현실과 현실의 세계가 접목되는 그런 산업들, 알파고가 주도하는 그런 산업들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현재 내 자녀에 대한 바른 이해와 현재 사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미래 사회를 예측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진로 지도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적응시키기 위해서. 자,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유네스코는 앞으로의 교육은 이렇게 행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기 위한 교육이어야 하고, 실천을 위한 교육이어야 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며, 존재를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나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진로지도가 되어줘야 합니다. 자, 진로지도 하면 우리 부모님들 이런 사이트 정도는 들어가 보셔야 돼요. 혹시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이런 사이트 들어가 보셨다? 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서 부모님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탐색 코너도 있고요. 자녀를 이해하시는 탐색 코너도 있어요. 예, 진로 적성 흥미 검사라던가 직업 가치관 검사라던가 직무 능력에 대한 것, 변화하는 직업에 대한 것, 그런 것도 이 속에 있어요. 아까 그런 사이트에 보시면요, 성격 유형에 따른 직업, 직업 유형에 따른 또는 성격,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검사로 리아세 홀랜드 성격 유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 자녀의 성격 유형은 어떻고, 우리 자녀에게 어울리는 직업 유형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 저것을 절대 가치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어요. 계속 변합니다. 하나만, 지금서부터 하나만 고집하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 위험합니다. 아이들은 지금서부터 만 번, 천번 바뀔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직업들은 과거예요, 과거. 미래를 예측한 직업들은 여기에 써 있지 않아요. 아, 과거라면 이런 것들이 맞을 수 있겠구나. 이게 미래에 변화되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 그런 거 한국고용정보원에 들어가셔서 비교해 보시고 찾으실 수도 있으셔야 됩니다. 자, 저런 준비를 통해서 이제 변화되는 우리 아이들, 미래는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지 정확히 보시면 이거예요. 요게 미래의 인재 조건입니다.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보다는 창조적인 인간, 창조적인 인재를 선호하고 있고요. 관계 중심형, 개인 막 혼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집단 속에서. 그래서 자유학기제는 이렇게 프로젝트 팀별 운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그곳이 여기서 새로 요구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융합형 인재, 감성적 사고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아픔이라던가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감성적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 미래의 인재 조건에 부합하는 인재형이고요. 집단적 창의력, 다중지능이 요구됩니다. IQ만 높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대세인 세상입니다. 많은 직업을 인공지능 AI가 대체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간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에서 새로운 직업은 탄생합니다. 결정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 창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상호작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들, 사회복지라던가 상담, 제가 아는 쪽, 제가 하는 쪽에서는 상담의 업무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업, 감정노동, 이런 건 절대로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군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사자로 끝나는 것보단, 네. 이런 직업들이 훨씬 더 각광받을 수 있고 더 높게 자리매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